세면대 고압 소스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와보니 이렇게 펑크가 나 있습니다. 이제 물이 줄줄 새길래 우선 아래에 있는 밸브를 잠그고 이제 분해를 했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먼키스팬으로 요 밑은 이렇게 분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안쪽에 있는 거는 분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이 손이 잘안 들어가서 이게 누워가지고 여기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서 천천히 돌리면서 분해를 겨우 했습니다. 자, 이거 마트에 가서 여기 새로 이제 고압 호스를 사왔는데요. 이제 아래는 간단하게 조여주면 끝이 나고요. 여기 안쪽은 누워서 여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간편한 것 같습니다. 여기 조이기도 쉽고. 하고 나서 몽키스패너를 이용해서 옆으로 바로 할수 없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돌려줍니다. 다 끝났으면 여기 밸브를 다시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소리는 끝이 났습니다.